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태양의 시대 12주년 이벤트, 과연 언제 하며 어떻게 진행될까? 다 함께 예측해보며, 맞으면 좋고 아님 말고.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게임, 대항해 시대. 네, 뭐 18세기 용가죠. 선정적인 건 하나 없지만. 자, 대항해 시대 12주년 이벤트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의 뇌피셜이지만 지금까지의 이벤트를 바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요. 예. 자, 우선은 몇 가지 좀 알아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주년 이벤트랑 10주년 이벤트가 언제 했는지. 국회조사 마치고 말세유가 합니다. 새로운 땅 퀘스트 오래 걸리나요? 금방 해요. 한 시간 안 걸려. 자, 우선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들어가면은 옛날에 이걸 언제 했는지가 나와있거든요. 11주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1월 29일날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까지 거의 뭐 한 달하고 11일 정도 했죠. 10주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24일날 시작을 해서 12월 28일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대략 한 달에서 한 달하고 아니면 뭐 한 달에서 한 10일 정도의 플러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뭐 9주년 이벤트는 없네요. 10주년 이벤트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9주년 이벤트는 안 나와 있네요. 10주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 있네요. 9주년. 9주년 이벤트는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출석 이벤트를 했네요. 그리고 뭐 9주년 경험치 숙련도 명성 이벤트가 있었고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했었었네요. 네, 이걸 미뤄봤을 때 아마 이번 연도의 12주년 이벤트도 11월 말쯤에 20일 이후에 나올 것 같네요. 예. 네, 한 20일 이후에 나와서 그 이상으로 한 23일, 24일쯤에 나온다면 12월 말에, 그 다음에 뭐 그때처럼 29일날 나왔다면 1월쯤에 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의 이벤트가 있다면 가장 할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흠, 진짜 나올 법한 이벤트는 경숙 이벤트와 출석 이벤트 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한 게, 근래 경숙 이벤트가 있었어요. 예, 7월쯤이었나?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경숙 이벤트에다가 그 증기기가 나왔을 때 경숙 이벤트에다가 그 뭐냐 출석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또 이제 설마 또 경숙 이벤트에 출석 이벤트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패치가 이뤄진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패치 지금 이제 1섭에 처음으로 추가됐던 조선 패치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럼 그거 하나 뭐 할 건데요? 뭐 하냐고요? 많죠! 많죠! 새로운 선박을 발표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새로운 선박들이 나온다던가 조선 패치가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1섭에만 있는 학교 시스템 학교 통합 시스템 그걸 이제 패치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뭐 레벨업 레벨업 이벤트 레벨업 이벤트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레벨업 이벤트라던가 많지 할 거야 많지 특조롱이요? 안 나올걸요? 특조롱 아직?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예 그거는 운영자도 모를걸? 운영자도 알까? 특수선박 중에서도 상위권 선박들을 빨리 풀까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빠졌는데? 요새 새로 이제 생기는 유저도 어느정도 있기도 하고 대항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신규 유저라는 거를 신규 유저야 복귀 유저라는 거를 넷마블도 알 거야. 아마 12주년 만에 아이템들도 나올 거예요. 뭐 12주년 퀘스트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고 한 달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근데 솔직히 경숙 이벤트도 보통 1년에 한두 번은 하는데 경숙 이벤트 일단 할 것 같고요 신섭 오픈? 신섭 오픈? 그거 좋은데? 그럼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신섭 오픈 생각보다 좋은데요? 신섭 오픈 그리고 신섭에서 경숙 이벤트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다 그것도 길드 최대 수용치요? 글쎄 신섭 오픈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이제 옛날의 향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새로운 서버가 오픈된다고 하면은 찾아갈 사람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신섭 오픈하면 개인적으로 저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선박 보유 가능 개수 그거는 안 되지 않을까? 아이템을 풀지 않을까 그건? 아마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패치는 아닐 거예요. 예,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패치는 아니고 단발성 뭐 예를 들어서 12주년 기념 트레저박스 나왔으니까 뭐 12주년 기념 행운권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 12주년 기념으로 뭔가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이 아마 대항해 시대의 갈림길이 아닌가
이번 패치가 아마 갈림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항해 시대 5가 망했고 글로벌 서버 대항해 시대가 발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는 또 대항해의 길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뭐 하나 제대로 한번 탁 하고 터지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흥하던가 망하던가. 자동항해 서비스 나올 것 같음. 자동항해 서비스가 나오면은 저는 대항해 시대를 접겠습니다. 예, 자동항해 서비스는 나오면 안 돼요. 대항해 시대. 그리고 나올 수도 없는 게 1섭에서 패치를 해가지고 자동항해 시스템이 나온다면 몰라도 그냥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한 섭으로. 아니면 바라고 바라던 그레이드 선택제를 열어둔다던가 그런 건 안 되겠지. 그레이드 선택제를 열어둔다는 건 말이 안 되겠고 돈 벌 겸 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표하지 않을까요? 12주년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이벤트도 괜찮은데 그 어디냐 1섭이나 이런 데는 막 뭐 대화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뭐 바이킹만 하는 이벤트라던가 아니면 레이스 이벤트라던가 그런 이벤트가 많은데 대항해 시대 한국 서버에서도 한번 NPC 만나면서 뭐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이벤트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레이드 선택제라던가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벤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유저가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조선 랭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랭크가 필요한 그런 이벤트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솔직히 나올 법한 게 출첵 이벤트에 경숙 이벤트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까지 대항해시대 행보를 생각하면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경숙 이벤트에 출석 이벤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나? 3대 운전 캐릭이 포함을 쓰면요 운전 캐릭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운전 캐릭만 적용되는 것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경숙 출첵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핑을 추가할 텐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대항해 시대의 행보를 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토핑을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출석 이벤트에 경숙 이벤트 그냥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두 개만 쓱가 넣어가지고 그냥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거냐? 또? 하지만 좋아. 솔직히 그것만 나와도 좋아. 버린 게임이라 트박 파는 게 이벤트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이게 이벤트 중인 건가요? 아니에요. 트박 이름이 12번째 축제 전야예요. 그니까 아직 축제를 안 했고 전야라는 거야. 전날 밤.
잠깐만! 이게 언제 추가됐죠? 잠깐만. 트박이 추가된 게 기간 변경이 됐거든요? 3일 단축해서 10월 27일 날에 트박이 끝났어요. 변동이 일어났지.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10월 27일 날. 종료는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트박 기간이 11월 21일? 트레즈박스 기간이? 괜히 생각 없이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설마 이벤트 시작 날이 11월 21일이고 11월 21일 날 트박이 바뀌면서 12번째 축제 전야에서 12번째 축제로 바뀌면서 12주년 이벤트 시작? 허? 가능성? 11월 22일날 새로운 트박을 출시하면서 출석체크 이벤트 하면서 경숙 이벤트까지 빡! 허? 가능성? 30일 자, 11주년 이벤트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잠시만요. 화면을 키우고 내리고. 자, 여러분, 요게 11주년 이벤트 화면입니다. 보이시죠? 요건데, 요거거든요, 요거. 자, 한번 볼게요. 이게 11주년 때 이벤트입니다. 자, 대항해 시대 출석 도장 찍고 꿀템 받고 그때 했던 이벤트입니다. 뭔가 어디서 되게 많이 보았던 이벤트 아닌가요? 나와있는 아이템들도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아이템들인데. 선박장인의 비전설계도 특조 조사형 프리기 특조기에서 이때 뿌려졌네. 15일 출석하면 운간다 나오고 30일 출석하면 개윈잼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되게 많이 풀려서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네 형성이 됐었죠. 자, 저게 11주년 이벤트고 이건 뭐야? 이건 다음이네요. 같은 거네. 그때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주년 이벤트 때 어땠나 한번 볼까요? 자, 10주년 기념 소재 박스랑 SP가 같이 나왔었네. 트레저 박스 수안프라던가 개오겔이라던가 개조롱이라던가 축하클이라던가 개솔로 개상데클 축조아 개육도에 강개볼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델핀 셋에 선미회랑 장난 아닌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예. 나 일단 개조롱은 안 풀 거예요. 왜냐? 얘네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니야. 머리는 있을 거 아니야. 어. 야전 목재, 야전금, 특스카, 델핀, 특주마, 강화 수주. 야전을 풀었었네요, 그때. 자, 이거를 미뤄봤을 때, 아마 이 12주년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그거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예상하고 있는, 출석 이벤트, 경숙 이벤트 깔고, 거기에 신규 복귀 이벤트까지 빡! 그러면 최고인데. 그러면 진짜 최고인데. 세대 교체? 글쎄. 세대 교체를 그렇게 쉽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론이 무엇이냐? 아마 트박이 21일날 끝나는데 22일날 11월 22일날 트박을 교체하면서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이건 솔직히 좀 신빙성 있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뇌피셜인데 이건 좀 신빙성 있지 않아? 11월 22일날 트박을 교체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벤트가 시작된다. 가능성 있지 않아 이건? 이 정도는 좀 가능성 있을 것 같아. 네, 10주년 때는 출첵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레벨업 이벤트. 어쨌든 12주년 이벤트 진짜 길고 긴 시간을 들여서 만든 대항해 시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운영자들 대신에 유저들이 대신 이벤트 하면서 끌어온 긴 시간 동안 잘 버텨왔는데 이번에도 좀 좋은 이벤트, 즐거운 이벤트 하면서 또 이제 대항해 시대의 인원들이 다시 복귀하고 신규 유저가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흥하고 대항해 시대가 흥해서 대항해 시대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대항해 시대 복귀하는 사람 많아지고 신규 유저 많아지고 그러면은 대항해 시대 방송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대항해 시대 방송하는 사람 많아지면 내 방송은 망하나? 그럼 내가 실업을 하게 되고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고 대한민국이 위기가 찾아오고 경제 위기 때문에 세계가 멸망하고 지구 멸망. 짝짝짝. 어쨌든 이번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항시대 애증의 게임 힘내십시오. 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